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100일 토퍼를 만들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 댓글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한문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문을 써서 제작을 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실루엣 카메오에 와서 한문을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한문이 정말 안 써지더라고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루엣 카메오에서는 글씨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으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실루엣 카메오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이미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없는 분들은 한글 프로그램이나 PPT 프로그램 아니면은 그림판을 이용해도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깔려져 있는 그림판을 이용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원하는 글씨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는 100일이라는 한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림판에 보면은 이렇게 A마크가 있는데 이 A마크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글씨를 붙여넣기를 해서 넣어주면은 이렇게 한문이 구현이 되고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의 형태를 지원을 해주는 한글 폰트가 있습니다. 그 폰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형태를 찾아가지고 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이 한문이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문을 제공을 해주는 폰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네이버에서 한문을 지원을 해주는 폰트를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옆으로 누워져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실루엣 카메오로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주로 알캡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이미지를 복사를 하고 실루엣 스튜디오로 이동을 합니다. 자, 실루엣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줄게요. 지금 옆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전을 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 주시고 투사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사의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글자의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글자와 배경화면이 분리가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사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내가 캡처를 해온 이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옆으로 치워줄게요. 자, 내가 원하는 글씨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글씨가 붙어져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시고 복합 통로 해제를 눌러주시면은 글자를 개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겹쳐지게 해서 왼쪽은 100, 오른쪽은 1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커팅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글자를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두 개의 글자를 결합을 할때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야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서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겹쳐지는 영역을 두개다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파인더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접합을 이용해서 두 개의 도형을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는 순간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합쳐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체형으로 제작을 해주신 다음에, 나는 이 폰트의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글 폰트의 두께를 설정을 할수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두꺼운 폰트로 제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오프셋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별 모양 마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오프셋 창이 열리는데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을 모두 설정을 해주시고 오프셋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두께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원하는 두께감, 저는 좀 도톰한 게 좋을 것 같아서 1mm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적용. 자,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 필요 없어진 부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글씨를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루엣 스튜디오에서 한문을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림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토퍼를 만들 때 한 개로 결합이 되어 있는 타입으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결합이라는 기능과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두께감도 조절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문이 지원되는 여러 가지 폰트가 있어요. 그 폰트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림판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미지 캡처 그리고 투사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